자, 2015년 11월 모의고사 20번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2시 7분이고요. 이걸 제작하고 있는 나는 미친 것 같아요. 자, 어쩔 수 있나요? 공부해야죠. 그죠? 자, 가봅시다. The fast pace of today's lifestyle has us piling up one thing on top of anoth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20번 문제는 매번 나오듯이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 주제, 모의고사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갈게요. The fast pace. 빠른 속도죠, 그죠? 네, 속도. Of today. 오늘날의 라이프스타일의 빠른 속도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have입니다. 아, 보통 have라고 하시면 사역동사로서 먼저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have는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역동사라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가져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ing를 붙인 걸 보면 have가 사역동사가 아니란 걸알수 있어요. 바로 여기는 have는 좀 어렵겠지만 허락하다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거 그 5형식 구문에 보시면은 목적격 보어로 ing를 가져오는 것들, 뭐 find, 지각동사, 뭐 consider 뭐 이런 거 있는데 뒤에 보면 have랑 get이 있어요. 이게 허용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바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ing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일문 지문에서는 이런 지문이 나오죠. I can't help, help래. Have you smoking? 이라는 지문이 나오죠. 난 너가 담배 피우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file, 쌓다죠? One thing, 하나의 것을 쌓는 것을 허락한다입니다. On top of another, 다른 거에 위에다가 쌓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요새 현대 기술의 속도에 따르면 이 위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더 얹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지문이 바로 여기 있는 지문입니다. 자, but 하지만 you should know. 자, 이걸 이제 리딩 스킬의 기반에서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첫 문장은 보통 이제 전개 부분이 되고 그 뒤에 but 이렇게 부정어휘가 나왔다라는 건이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You should, 너는 should know, 알아야만 해. 아이고, 이거 주어 동사.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then 나왔어요. 절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앞에 동사니까 명사절 것으로 해석되겠죠. But 뭘? Multitasking doesn't save any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ultitasking이 이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다가 위에 더 씌워서 또 하나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multitasking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주제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Multitasking doesn't save any time 이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주제문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very often, 매우 자주. Multitasking 주어죠? Only slow you down 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동사야.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법 문제로 뭐가 나올까요? 원래는 slow down 이게 늦추다죠, 그죠? 근데 여기서 slow down you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왜죠? slow down 같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동사가 된 경우에 대명사는 여기 사이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멀티태스킹은 아주 자주 너를 늦출 뿐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contrary to 라고 되어 있어요. contrary, 뭐뭐에 반하여 라는 뜻이죠. 반대하여. 자, 항상 to랑 같이 나오는 거 봐야 돼. 뭐랑? popular belief. 유명한 믿음. 즉, 여기 널리 믿어지는 믿음과는 반대로 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널리 믿어지는 믿음이란 뭘까? 바로 멀티태스킹은 스킹. 즉,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는 저거 뭐지?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 즉, 오케이 라는 거. 이게 바로 대부분이 믿는 건데, 실제로는 이거와 반대해서 이건 단지 너를 slow you down, 늦출 뿐이다. 됐죠? give, 명령문이죠. 줘라. give 딱 보자마자 iudio는 보셔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 목적어만 넣어도 상관없어요. 줘라. your whole focus. 완벽한 포커스를 줘라. 어디에다가? to. What you are doing. 자, what이 나왔어요? 당연히 절이죠? 무슨 절?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명사절. 것으로 해석되는데 문제는 뭐야? 아까 여기 썼던 대시랑 차이는? 이거는 완벽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what은 불완벽 문장, 그다가 여기가 시제가 진행이네요.
네가 하고 있는 것에 너의 모든 포커스를 줘라. At the moment, 그 순간에.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사인데, no matter what it is 라고 해서, 여기가 부사절입니다.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사절일 수도 있는데, 좀 쉽게 가볼게요. No matter what이 사실은 whatever로 바꿀 수 있어요. Whatever. 그죠? Whatever. 우리 의문사에다가 ever 붙이면 해석 어떻게 되죠? 바로 든지로 해석되죠. 그죠? 그래서 whatever는 뭐든지입니다. 그것이 뭐든지 간에 라는 뜻으로 쓰이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사실 no matter what 부분에 no matter how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 좀 조심하도록 합시다. how 쓰지 않는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글을 이제 예시로 풀어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만 봐도 뭐 답은 나오죠, 그죠? 예, 멀티태스킹의 단점 정도가 주점으로 보인다는 거. 자, 그래서 while doing a laundry라고 돼 있습니다. 런더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just do laundry, 런더리만 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긴 왜 ing가 왔을까요? 자, 이걸 볼수 있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예요. 예, 뭐 알겠지만 분사 구문에서 이제 접속사 생략 안한 걸로도 볼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you are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좀더 맞습니다. 예. 그 이런 부사절에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많이 가능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when in Rome 이런 거 로마에 네가 있을 때 이렇게 할때 이렇게만 써. 마찬가지죠. while you are doing laundry 네가 런드리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you가 생략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be 플러스 ing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설마 여기 던 써서 이렇게 틀리게 하진 않을 겁니다. 자, listen to 들어봐. sound of the water 물의 소리를 들어보래요. 뭔 개소리야 이게. 그죠? 네. 문 빨리 하는데 물의 소리를 왜 들어? 그죠? 이상한 아저씨예요. as 뭐때 때문에 면서로서처럼 만큼의 뜻이 있지만 뒤를 읽어봐야 알수 있겠죠? it 여기서 워터겠죠? 물이 fill 채운대, washing machine 세탁기를 채운대. 자, 그리고 그러니까 세탁기를 채우 그 물이 세탁기를 채울 때그 물의 소리를 들어보래. 미친놈인가 봐요. 자, 그다음에 fill 이거 나왔네요. 자, listen to랑 병렬 조금 머니까 봅시다. 당연히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 얘랑 병렬로 봐서 막 fields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워터가 뭔가를 느낄 순 없으니까요. 그죠? feel the closest 그이 뭐지? 옷감을 느껴보래. in your hand 너의 손에 있는 빨래 넣기 전에 옷감을 네 손에 있는 옷감을 느껴보래요. 이 생변태 같은데. 그죠? 예, 조심합시다. it 자, 여기서 it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진주어 가져온지 아니면 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바로 뒤를 좀 볼까요? 봤더니 take네요. 아하, 그럼 이거 시간이 걸리다, 시간 거리 노력이 걸리다에 비인칭 주어겠네요. 그래서 걸리지 않는데, 그죠? take up 잡아먹지 않는데, 많이 걸리지 않는데, any more time 자, any more time이래요, 그죠? 원래는 그냥 뭐 it doesn't take up time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any more time 더 이상이죠? 원목보다 더 이상의 시간을 예, 잡아먹지 않는데요. 자, 더 이상이니까 뭐가 있으니까 당연히 then으로 해서 뒤쪽에 나와 있겠죠, 그죠? 자, 뭐 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시간을 잡아먹지 않는다? It would. 어허잉? 뭐가 이렇게 생략이 많이 돼버렸대? 바로 여기 보면 It would take입니다. 뭐 여기 있는 it도 비인칭 주어겠죠? 뒤에 take가 생략돼 있다라는 것만 혹시 아시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would 뜻이 되게 중요하죠. 바로 하곤 했다야. When done with your phone pressed to your ear입니다. 그죠? 그게 걸리곤 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곤 했다는데 뭐 하곤 했냐면 아니 그 예전에 하곤 했다는 하곤 했다는데 어떨 때냐면 when done. 자, 여기도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you are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while doing laundry. 자, ing 쓸지 pp 쓸지는 여러분 뭘로 구별한다 그랬는지 기억나죠? 그죠? 바로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 뒤에 명사가 없으면 pp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you are가 생략되고 여기 done, done, 요게 들어가야 된다. 그죠? with your phone.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with 이게 분사구문이 참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것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바로 with예요.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 또는 pp가 왔을 때, 아, 이거는 바로 채로라고 해석되는 녀석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너의 폰,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핸드폰 말고 이어폰 말하는 것 같아요.
이어폰이 프레스드, 왜냐면 여기 이어가 있거든. 프레스드, PP가 온 겁니다. 이거 그냥 누르다가 아니고 눌린. 그죠? 그래서 너의 이어폰이 네 귀에 눌려진 채로 끝냈을 때 걸리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이 글의 해석이에요. 조금 빡빡하죠, 그죠? 문법도 굉장히 많고요, 그죠? 이거 칸이 왜 이래? 더 same. 자, 같은 거죠, 그죠?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네가 이어폰을 귀에 꽂고 걸렸던 것보다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죠? 물소리 들으면서 막 이렇게 손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이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같은 것도 apply to. 자, 적용된다야, your work. 너의 일에도 적용된다. 자, 예시가 있고 예시 부분을 이제 현실로 끌어들여서 적용 파트가 나오는 거죠. 자, 대부분 잘쓴 글은 약간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focus on 집중해, one task. 자, 여기부터 focus on 지금 명령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명령문이라는 건 거의 주제문하고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one task at a time. 한 번에 한 태스크에만 집중해라. and. 자, 명령문 다음에 end 나왔어요. 그럼 이 end가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죠? 명령문 다음에 or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end 쓸래, or 쓸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You will accomplish. 중요한 단어죠. 바로 성취하다. 너는 성취할 거야. each task. 각각의 태스크를. 자, each 다음에 단수가 온다, 복수가 온다. 단수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better는 이건 where의 비교급이죠. 더 잘, 그죠? 더잘 각각의 임무를 성취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and probably faster, 더 빨리, 아마 더 빨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주제가 이미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요약 문제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컨트라리, 컨트라리가 컨트라리 to popular belief.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멀티태스킹은 slow you down 한다. 이렇게 멀티태스킹은 slows you down. 이게 이 글의 이게 이제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일에 집중해라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하나의 일에 집중해라.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거. 자, 문제는 뭐냐면 얘는 문법이 너무 많아. 그죠? 자, 문법. 문법 우리 아까 다 봤으니까 문법 정도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문법이 너무 많으니까 꼭 조심하도록 하시고. 그죠? 뭐막뭐던 나오고 진짜 막 개판입니다. 이거 진짜 난리 났어요. 그죠? 예, 문법. 빈칸은 실제로는 이뭐 아까 말했듯이 여기 멀티태스킹은 어떤 시간도 아끼질 않아라고 하는 이 주제문이 바로 빈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뒤쪽에서 뭐 보자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고 단어만 한번 우리 또 한번 살펴볼까요? 단어. 자, 단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것들, 반대말이나 아니면 비슷한 것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자, doesn't save any time.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slow you down. 그죠? 예. 늦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contrary to, 여기를 막 according to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이런 것만 아니라는 거. 그죠? 너의 삶을 늦출 뿐이야라고 하는 요 단어. 그 다음에 뭐 take up any more time을 뭐 less time으로 쓴다던가 이런 건 자주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accomplish라는 단어 아까 조심하라 그랬었죠, 그죠? 예. 그다음에 better, 이거 이제 worse 이런 거 주거나,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죠, faster를 slower, 이거 더 느리게 일을 처리하게 할 것이다. 이거 안 된다는 거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근데 너무 문법이 많아. 이거는 너무 문법이 많습니다. 막 진짜 막 내고 싶은 게 투성이네요. 정말 투성이야. 됐죠?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면 다음번에서 만나요.